안녕하십니까, 님들. 아침 5시에 기상해가지고 여기 연풍으로 왔어요. 연풍에 6시에 도착해서 산에 들어왔습니다. 지금 이렇게 뿌옇네요. 근데 지금 오늘은 개다래가 주제예요. 근데 아직 개다래가 떨어지질 않았어요. 그래서 나무에 있는 걸 따야 되는데, 올해는 개다래가 이렇게 해거리를 해가지고 많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개다래 양이 아주 작을 것 같아요. 물론 양이 작다 보면 가격도 올라가겠죠.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걸 줍는 건 쉬운데,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걸 따는 게 가장 힘들어요. 지금도 그건 한 6시부터 따기 시작해 지금까지 땄는데 뭐 겨우 지금 한 2, 3kg 땄나? 그 정도예요. 그래서 지금 주문량이 한 400kg 주문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이랬는데, 올해 그걸 다 맞춰줄지 의문스럽네요. 자고 한 열심히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개다래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게 지금 나무에 달려있을 때 따는 게 약성이 최고 좋아요. 왜냐하면은, 알은 조금 더 있으면 더 커지는데, 떨어지면은 충령, 풀잠자리 애벌레가 날아가 버리면 약효가 없어요. 그래서 알이 조금 작아도 일찍 따는 것이 약성이 좋다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열심히 해서 오늘, 뭐 체화 못해도 하나 50kg은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네요. 주문량이 겨우 지금 맞출까 말까 하겠네요. 감사합니다.